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지난번에 그려보았던 이 머그컵과 물감 그림을 전체 완성해 보았습니다. 이번 그림은 이 주제부만 완성을 해서 이 그림을 놔두자니 이게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이래저래 이제 고민을 혼자 오래 했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완성한 그림을 처음으로 다시 꺼내서 요 배경까지 스케치를 추가하고 채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선은 이 심심한 컵에 이 물감을 좀 묻혀서 좀 부족한 색감을 추가해 보았습니다. 이제 처음부터 이 정적인 느낌으로 구도를 짰기 때문에 이 물감을 팍팍 튀기는 뭐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없으니 얌전하게 이게 컵에 묻히는 모습으로 그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재의 흐름을 좀 몇 개 더 보완을 해주고 이 원경에 있는 컵과 이 물감도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. 이 주제부가 이제 파란 느낌이 좀 지배적이니까 이 멀리 있는 리본이랑 물감은 민트색으로 그려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좀 풀어주었죠.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적으로 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게 바로 완성을 결정짓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게 보통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을 거의 이제 다 쏟아냈을 때 그때가 이제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림이라는 건 이제 신기하게도 이 자신의 실력이 이제 늘어난 후에 이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이 미흡한 점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 저 때는 왜 저 정도의 느낌을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? 이게 이렇게 좀 신기하면서도 와 아직도 그림 실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 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에 좀 현타가 오기도 하죠. 하지만 예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순간 뭔가 내게 또 하나의 그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에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. 이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도 이게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